조윤도장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이거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도장은요 엄청나게 좋은 도장인데 지금부터 9년 전 그러니까 7월 15일 날 대한민국 목동에 있는 예술인 센터로 이사가기 전에 대학로에 예총회관이 있었어요. 예총회관 2층에 담배 재떨이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거를 재떨이에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예요. 이사 가면서 직원이 이게 버린 건데 오비 일학이에요. 그날 문인협회 이사장이 내 친구 정종명 소설가인데 이 소설가가 이 재떨이에 도장이 있으니까 뭔가 하고 주워다 놓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봤더니, 이렇게 딱 봤더니, 이게 유치진. 그러니까 유치원생 형님이 우리나라의 초대 예총회관인데, 예총회관에 계셔서 직무를 할 때, 자, 봐요. 이거를 여기다 이 종이를 베끼게 되면은, 여기 글자가 드러나잖아요. 예. 이게 대한민국 예총회 이사장이라는 직인이 여기도 나와 있지만 또 여기도 나와 있어. 예. 근데 이거를 정종명 씨가 주워다 놓고 나한테 연락을 해서 내가 서울 가봤더니 이걸 내놓는 거예요. 신문지다 둘둘 말아놨는데. 이게 봤더니 이게 유치진생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울예술대학의 총장실로 전화를 했어요. 여기 당신, 지금 유덕형 총장이 유치진 선생의 아드님인데, 당신 아버님 도장을 내가 수습했으니 와서 친견하라 했더니, 거기, 대외 부총장하고 대외 협력처장을 보내서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 갔던 아주 귀한,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 내가 이거를 그 정종명 소설가를 통해서 이걸 가져오지 않았으면 이거는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건데 이거 나로서는 엄청나게 귀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도장입니다.